귀신 사람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과 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계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귀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힘이 안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이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평화와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만물이 결실을 준비하는 이 계절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귀한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물들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걷는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의 풍랑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인생의 푯대가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는 축복의 한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 인간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시작되는 모든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하며 만물과 하나 되고 화합하는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폐허가 된 땅에 가족을 잃고 신음하는 마음에, 소망을 잃고 삶의 의지가 꺾여버린 심령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정 백성들을 사랑하는 바른 정치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부패는 사라지고 경제가 회복되며 사회, 문화, 외교, 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상생과 화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의 굶주림은 무시한 채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는 북한의 정권은 공의로 다스리시고 갈라진 막대기가 복음 안에 하나 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수의 인권을 위해 다수를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이단과 우상, 미신은 물러가고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과 역사관을 통해 성숙한 사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학교들의 건학이념에 따라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사학법의 재개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130년 선교의 역사를 통해 이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이들 앞에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광림의 재단을 한국교회의 장작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긍정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복음 전하는 광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입술의 권세와 생명사랑의 마음을 주시어 놀라운 부흥과 영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성전과 잠비아 미션센터 건축이 순적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 늘 신원의 강건하심으로 지켜주시고 걸음을 옮기시는 곳곳마다 주님 주신 세계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말하는 이때에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선포하는 능력의 목자로 삼아주셔서 교단과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참된 리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와 각 기관과 부서마다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니에 굳건히 세워져 신앙의 아름다운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속히와 선교회를 모일 때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감격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상한 심령, 가란 영혼이 회복되는 생명수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손길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정오의 빛 같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녹이는 은혜와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광림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해외 선교지, 방송과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여호와 이레 예비되어진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들 잘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들 안 하시는 건지요. 말한 김에 다시 한번 하시자고요.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아마도 여러분이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 하면서 현육들보다 우리 교우들을 더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기쁘게 만나서 만났는데 기쁘게 인사 좀 얼굴도 좀 활짝 웃으시고요. 마스크 속에 감추어진 그 얼굴 아니라 눈웃음도 좀 치우시고 그래서 인사를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세요. 10월은 총력전도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참 열심으로 전도하시는 줄 압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전도주일로 정하고 전도하신 분들을 다 교회로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다음 주일날 전도의 열매를 맺으셔서 초청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 안 하신 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하신 말씀 언젠가는 싹트고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은 다음에 그 다음날 싹이 났는가 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고 그럼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다 함께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전도주일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싱 선데이지요. 복된 주일입니다. 여성계 청년 앞에 선교바자회가 10월 25일 화요일 날 트리니티 성경공부 전후에 밀레니엄 광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수고 많이 하시는데 동탄의 성전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서 잘 지어지고 있는데 내년 4월이나 5월쯤에는 완공이 됩니다. 지금 이제 기초공사가 다 하고 옹벽도 쌓고 이제 거푸집을 찍고 이제 건물을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 여성교회가 동탄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함께 연합하여 힘쓰는 일에 열매가 맺어지는 그 기쁨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교회 바자회가 정성껏 준비했는데 여러분 다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의 동역자들이 되시고 또 기쁨을 얻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안 25교구의 전미용 집사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태명자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다 예배 드리신 줄 압니다. 꼭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중보기도 하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속회와 선교의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도 계십니다. 만났을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론에 많은 광고들, 모임들, 알림들 나와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눈여겨보시고 내가 유익한 것 있으면 참석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귀한 모임과 모든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놀랄만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때에 자신의 복음사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동족 유대인들이 사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 데살로니카를 소동케 하며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 하자 바울과 실라는 간신히 데살로니카에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레아로 건너갑니다. 믿었던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 강팍했던 데살로니카 사람들의 모습들, 복음은 기쁜 소식일진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는 저 데살로니카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바울의 마음은 쇠잔해지고 지칠 대로 지쳐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용기와 더불어 기쁨을 주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베레아 사람들은 한마디로 신사적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라는 구절을 더 고상한 성품을 지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적이란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원어의 신사적이란 말을 뜻을 보면 그들 안에 좋은 것이 있다. 또 다른 뜻으로서는 열려진 마음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열려진 사람으로서 그들 안에 좋은 것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단어로 축약해서 얘기한다면 고상한 성품의 사람들. 이게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품격,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사람의 품격이 있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 쓰였던 품격이란 단어가 요즘에는 물건에도 쓰는 것을 봅니다. 물건에 쓰는데 품격에다 한 단어 더 붙여서 고품격. 들어보셨나죠? 고품격 가죽 소파, 고품격 침대, 매트리스, 사운드 시스템. 얼마나 품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품격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담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과 바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단어일 것이고 저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습일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담을 수 있는 사람, 배울 수 있는 삶의 모습들,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대치가 많기에 조금만 잘못해도 실망감이 많은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만 그 얘기의 이면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치가 많다는 이유일 겁니다. 저 초대교회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베레아 사람들, 저들의 믿음의 모습이, 그 믿음으로 일어난 저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자화상의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라고 말한 뒤에 뒤를 이어서 11절 말씀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쓸 때에 그 사람의 매너나 말이나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신사적이다, 비신사적이다, 품격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바울에게 있어서의 신사적이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얘기하는 신사적인 것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땅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 육체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요, 물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물질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저들의 시선과 저들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는 대로 갑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대로 내 삶의 방향이, 내 걸음이 옮겨집니다. 여러분, 오른쪽으로 바라보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왼쪽으로 바라보면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두 가지의 대표적인 교회 유형이 나옵니다. 하나는 모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선교에 쓰임받던 저 스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의 소식을 듣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알려보고자 바나바를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는 새롭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 핍박이 오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뜯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저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지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배소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각기 다른 문화와 생활과 언어 속에서 예수 믿어 변화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랬던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갈등도 있을 것이고 불필요한 오해도 있을 것이고 문화로 인하여 잘못된 왜곡된 생각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가 처음 본 것은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다른 것 본 것이 아니라 인종의 다름을 가지고 문화의 다름을 가지고 언어의 다름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기록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대로 우리의 삶도 미래로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걸어가고요, 긍정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긍정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일 것이고 절망과 좌절과 분노 가운데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기에 그의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과 분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신데 예수 믿는다는 몇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시고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주권하 있음을 인정하며 믿는 겁니다. 혹 내가 섭섭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귀한 믿음이지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인하여 피난길을 떠날 때에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을 그 모습을 보고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의 말에 신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꼭 좋은 일만, 기쁜 일만, 감사할 일만 이라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섭섭한 말을 들을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저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라 받아들일 수 있는 자. 또 하나의 또 간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양태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러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죠. 나는 죄인인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러게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러게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있으면 겸손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란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나 대신에 죽게 하셨던 나만큼 소중한 사람이 어디? 그러게 십자가의 은혜가 늘 내 안에 넘치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하나의 또 간다면 구원지향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는 내 안에 어려움과 때 안에 재난이 딸지라도 이것조차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것.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며 매일매일 삶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삶의 현장 속에서 느끼며 사는 겁니다. 어떤 일을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약할 때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병원 신방에 가면 종종 우리 성도님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열이면 열분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약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잘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감격하며 사는 인생.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지향적인 삶,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케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저절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골로새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사모하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는 인생. 이게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제 발했던 존 록펠러라고 하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백만장자입니다. 그는 정유사업에 처음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스탠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의 사업 방식은 효율성을 너무 강조하기에 잔인성을 겸비한 무자비한 공격의 사업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순전한 경쟁자들을 축출하기 위해 원가 아래로 가격을 낮추어 다른 정유업소들을 잡아먹었고,
석유업계를 독점적으로 지배한 후에 엄청난 이익을 차지했지만 그러는 동안에 그는 불법을 저질리기에 마다하지 아니했고 광산의 노동자의 파업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당시에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럭펠러였습니다. 그랬던 기가 새로운 변화의 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불체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하는 진단을 받은 55세 때의 일입니다. 최후의 건비를 받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가는 길에 그는 병원 복도 라비에 걸쳐진 하나의 액자의 글을 보게 됩니다. 그 글은 다름이 아니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에마 록펠러의 마음에 촌유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는데 마침 저 입원 수속 카운터 앞에 병든 손을 데리고 온 어머니가 입원비가 없어 울며 애걸하며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록펠러는 그는 비서에게 입원비를 대신 내주기 하고 이 일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얼마 후에 소녀는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에 후일 자신의 자선에서 내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이후로 그는 생애가 달라졌습니다. 자린고비에서 남을 돕는 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자의 삶으로 변해졌습니다. 그는 침례교단의 교회의 기부를 늘렸고 저 명문 시카고 대학을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1914년에는 인류 최초로 저 선한 기부재단을 설립했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에 일생을 보내다가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었기에, 그 사모함이 그의 삶 속에 있어지기에 그의 삶이 새롭고 변화되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인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레의 사람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왜 저 옆 동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일들을 왜 베레아 사람인들 모르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왜 몰랐고 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거기에 그 소동에 그 사건에 마음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적인 자세가 되게 이 베레아 사람들. 그러게 바울은 그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고상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칭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사모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말씀에 사모함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표현이 있어지는 인생입니다. 삶의 표현이 달라진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바울과 실라, 데살로니가에 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베레아로 건너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 사람들을 보니 저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은 바울.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핍박자들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줄 알고 쫓아내려와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이 베레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아덴까지 인도하여 피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지고 또 진리에 대한 뜨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의 표현이 달라져야 합니다. 표현이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레아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변화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 보였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으니 보일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의 시대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보게 됐지요. 영성은 종교학적인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학이나 다른 학문의 세계에서 영성에 대한 것을 강조하며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피리추얼리티.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다른 종교, 다른 학문에서는 그냥 자기의 가진 것 위에 이렇게 덧붙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기독교 영성은 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비움이에요. 내가 비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나를 지탱했던 것이 내려줘야 됩니다. 비워줘야 됩니다. 비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안에 있으면 채움이 있어야 됩니다. 뭐를 채워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비움이 있고 성령이 채워질 때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선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비워지고 성령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널리 증거된 것처럼, 여러분, 비운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신령한 것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요? 나눔이에요.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전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새로운 채워짐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스러운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이 나그네의 삶이 끝나면 저 좋은 모양, 저 하나님의 나라에가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생각하며 내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감격함에 여러분이 고백되어질 게 뭘까요? 감사일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여러분 감사가 넘쳐났을 때에 그의 삶에 에너지가 생기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심리학 이론 가운데 상처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표현되지 않는 분노가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상처로 남아 지금 행동에 깊게 영향을 미친다는 심리학의 이론입니다. 이 상처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다 말해버리고 그리고 감정의 찌꺼기까지 다 날려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처방의 방법으로 간혹 연극을 보거나 음악을 틀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 마음의 분노를 표출하면 그 사람의 마음 상처가 치유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던가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고백하게 되면 그 상처가 치유되던가요? 뒤돌아서면 후회가 되진 않는가요? 괜히 얘기했지. 왜 내가 그에게 얘기했을까? 그 상처가 계속 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분노, 우리의 상실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 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 마음, 그 아픈 상처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온전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어떤 걸까요? 감사.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형편든지 늘 감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감사가 넘치게 되며 그 감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영적 에너지가 넘쳐나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이 됩니다. 오늘 베리아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모한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를 고백하며 그 감사의 고백 속에 삶으로 표현되어졌다는 그럴 때 거기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그것이 고백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럴 때 내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칩니다. 그 감사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 복음의 역사가 널리 증거되는 귀한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거창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은 말하기를 1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이 달라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그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인가를 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는 그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그의 마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들려오는 말씀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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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결단하여 살아가는 인생, 심령이 새로워지는, 심령이 새로워지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편의 말씀을 트리니티 성경 공부에 공부합니다. 공부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이 10편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배경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쉽게 이해가 되고 우리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많은 10편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10편의 곳곳에마다 자신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탄원의 시요, 지혜의 시요, 비탄의 시요,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요, 곳곳에마다 다윗은 자신의 심령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러기에 다윗은 허물과 많은 잘못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모든 왕의 기준점으로 삼고 다윗처럼 살면 다윗처럼 살았다고 그 왕의 삶 속에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갈망했다면 표현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영성의 신학자였던 요한 타블로라고 하는 수도사는 우리의 내적 생명을 고갈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고갈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며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 생명력이 고갈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교만함이 주는 건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요. 세상의 지위나 학문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물질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나를 지탱케 하고 나를 의지케 하는 것,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의지하는, 그로 인하여 생겨지는 교만. 이런 교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영적인 생명력이 고갈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감각적인 만족입니다.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쾌락을 향하여 쫓아가는 삶, 영적 생명력이 고갈됩니다. 그러기에 감각적인 만족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인 생명을 고갈시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분노와 의심과 성급함입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이 분노, 다른 사람을 묻지 못하는 이 의심들, 더 나아가 성급함, 기다릴 수 있는 것도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고갈하고, 이걸 어디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물리친다고 해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세요? 내 안에 깨끗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가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하게 하시며, 내가 정말로 결정하지 않을 때 성령이 나를 감동하여 바른 결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시는 것들, 어디서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찾고 찾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이 그랬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갈망하고 갈망한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찾게 될 때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것이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표할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신라를 도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귀한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삽니다. 내 안에 사신 이는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져야지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부정적이고 파괴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 좋은 것을 표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며 그 감사의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신령한 것으로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이 땅 위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구원받은 자의 삶,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주소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찾고 찾는 갈망의 삶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새로운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전하여 주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서제사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게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대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곡에 계신 사람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조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이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거룩한 주의 날 죄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놀란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들의 귀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가정 위에 하시는 기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는 일들로 주님 영화롭게 하는 일들로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국리를 여겨주시사 이 땅의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불의와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선한 것과 정의롭고 의로운 것들만 이 땅에 있어 아버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저 총소리와 포소리 대신 평화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평화의 평화를 깨뜨리며 호시탐탐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남침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저 북한에 있는 자들 저 어두운 자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한반도의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속히 임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 증거되는 삶으로 하나님 삼아주셔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주일 전주일에 참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거 다 호명하면 한 70여 분 넘게 오셨는데 호명하면 오늘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아서 호명하지 않고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예, 처음 오신 분들 일어나 주세요. 3층에도 일어나 주시고요. 예, 너무너무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셔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감격 속에 늘 주님과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귀한 걸음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귀하게 환영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그냥 대기 가지 마시고 인도자 계신 분들은 서 계세요. 인도자 계시는 분들은 꼭 안내하셔서 세가족실에 모여주셔서 교회 소개받으시고 안내받으시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는 귀한 결단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격이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치고 꼭
새 가족 손에 들려져서 교회 안내 받으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자리에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오셔서 호명에서 앞에 나오시기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는 더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우리가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예배 중간에 나가셔서 새 가족실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전도 주일인데 전도하신 분들 모이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넘어두어 못 보낸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 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의시고 이 땅에 오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내지하시어 우리의 구원의 완성으로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나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해드린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